세상의 모든 물건이 거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광군절 세일에서는 엄청난 매출 신기록이 세워졌는데요. 우리 돈으로 무려 약 16조 5천억 원. 이 금액은 중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하루 만에 이뤄낸 매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바바를 만들어낸 인물 마윈, 중국의 빌 게이츠,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경영자 등의 수식어가 붙은 인물이고요. 포천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 2위에 선정된 그레이트한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마윈의 성공철학입니다. 2018년에 출간이 됐고요. 출판사는 국일미디어, 저자는 까오페이, 페이지 수는 288페이지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인터넷 불모지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회사를 20년도 채 되기 전에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키면서 아시아 최대의 부자로 우뚝 선 마윈, 아시죠 다들? 요즘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좀 결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의 성공 스토리, 그의 경영 마인드와 가르침 알아볼게요. 영어 강사 출신의 마윈은 1999년 알리바바닷컴을 개설했습니다. 18명의 직원으로 시작을 한 알리바바닷컴은 현재 2만 5천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알리바바 그룹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요 책은 이 마윈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요게 2018년에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될 당시에는 이 마윈의 은퇴 이슈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막 비슷한 책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슈몰이용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책 안에 담겨있는 게 배울만한 내용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아닌 그냥 직장인 월급쟁이인 사월이 아빠조차도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드립니다. 마윈은 학창시절에 영어에 매진을 해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는 사회초년생 시절에 영어 강사로 일을 하다가 번역사를 창업을 했고요. 우연하게 방문하게 된 미국에서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그때가 1995년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대부분 국가의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윈도우 95의 한글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보편화는커녕 그게 뭔지도 몰랐던 시절,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어울리는 시기인데요. 그런 시기에 마윈은요, 뜬금없이 인터넷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진짜 심한 반대에 맞서야 됐고요.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인터넷도 없는 곳에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인터넷 사업을 유지를 했고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인터넷이 국제적으로 본격적인 보급이 되니까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거죠. 하지만 그때쯤 대기업의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어렵사리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꾸는 대로 될 것이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후 마윈은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기업 간 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마윈의 집이었고요. 월급은 열정페이였어요. 그는 다시 한번 차근차근 회사를 키워서 기업 간 거래업계에서 입지를 다졌고요. 곧장 소비자 간 거래를 제공하는 타오바오를 설립합니다. 그렇게 이베이, 타오바오, 이파이 삼강구도가 만들어졌죠. 그러자 경쟁사는 타오바오를 무섭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이베이였습니다. 이베이는 이 타오바오하고 승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기량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윈은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불황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퍼부어가면서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베이에 입점해 있던 업체들을 빼앗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싸움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마윈은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을 퍼부으면서 3강 중에 하나였던 이파이를 인수하면서 폐업을 시켜버렸고요. 3강 구도를 양자대결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타오바오는 이베이를 몰아내고 정상에 올라서고 말았죠. 마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공격하는 자의 편이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지 못하는 것은 더 일찍 일어난 새가 다 잡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마윈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경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롭게 런칭한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막대
최대한 손해하고 이미지 실추를 겪고 또 무리한 해외 진출 시도 때문에 손해를 입기 시작을 하면서 알리바바의 곳간 바닥이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됐거든요. 결국 마윈은 모든 새로운 시도들을 포기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마윈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말을 했고요. 창업을 준비할 때 다른 이가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후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의 기술 센터를 설립하고 런던에 지사를 세우는 등 확실한 벌크업 과정을 거치면서 2007년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됐고요. 2014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한 알리바바의 2014년 기준 가치는요. 우리 돈으로 175조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 미국의 아마존보다도 높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IT 기업의 선두 그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마윈은 알리바바의 번영을 이룩하기까지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하지만 그는 투자자들에게 구속당하지를 않았습니다. 투자는 받되 이익금은 돌려줘라. 자본이 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생각으로 경영을 이어왔어요. 그런 엄청난 금액의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도 오히려 투자 금액을 낮춰달라는 제안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자본에 구속당하지 않겠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마윈의 확신과 주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책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우화 형태의 이야기들도 담겨 있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물들인 록펠러, 스티브 잡스, 손정희, 코넬 할렌 샌더스 등의 일화, 구글, 코카콜라, 소니, 휴렛 패커드 등 대기업, 아니 거대 기업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마윈의 성공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 장마다 창업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라는 가르침도 들어있어요. 또 촌철살인의 마윈 어록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 마윈의 은퇴 이슈, 그리고 최근 마윈 관련 새로운 이슈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리바바 그룹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그의 성공 동력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던 기업가의 생각은 뭔가 좀 남다른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창업을 꿈꾸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가르침을 남기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